됩니다. 맛있게 먹어서 먼저 그냥 신나게 손 질러주면요. 오 예! 이만큼 이루어지겠습니다. 예!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또 수고 와도 안 되겠다. 이 양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소화되라고 노래해야 되는 건지 신나게 노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들었어요? 아 좋아요. 일단 소화가 되죠? 네. 자 여러분 아시죠? 누군지 아시죠? 네. 박수 이 박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 만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이종태님 어디 계십니까? 어디? 이종태님. 네. 이종태 선생님. 이게 너무 좋다.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어디 계셔? 어디 가냐 아빠? 화장실 가셨어요. 화장실? 오, 그래 알았습니다. 저는 여기서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이종태 씨가 초대한 게 아니라 금방 나를 소개한 우리 달마의 노래, 달마 품바의 주인공 우리 나는 이 박사고 이 친구는 임 박사입니다. 여러분 여기도 봐주세요. 박수. 네. 유튜브 들어가서 달마 품바면 이 친구가 나옵니다. 지금은 이제 국회에 올라가 이제 의상을 입어서 그렇지 품바 옷을 입으면 아주 재밌습니다. 아시겠죠? 이 친구가 나오면은 저 경기도 아시죠? 경기도 마산에 갔던 고향인데 이 친구의 친형이 나하고 함께 동창입니다. 그래서 형님 꼭 생일 잔치 오라고 입으러 왔습니다. 아시겠죠? 박수! 오늘은 생일 잔치를 잘 찾은 사람이 날 초대한 게 아니라 임 박사한테 오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. 오케이? 예.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임 박사가 잔치집에 가면 기본이 1,000만 원짜리, 1,000만 원. 오늘 1,000만 원짜리 구경을 하는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, 여러분? 박수 보냅시다. 자, 그럼 오늘 이종태님 오기 전에 내가 좀 쓱 노래 좀 분위기 잡게 노래 한번 해드릴게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이제 우리 최고 일품 받은 얘기 많으니까 좋은 노래와 함께 오늘 즐겁게 노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 박사 작사작곡 노래 중에서 당신은 금메달 한번 보내드릴게. 얼추! 올리고!
여러분은 그냥 이제 밥을 한 번만 실컷 얘기해도 소화 다 되겠다, 세상에. 시원하지요? 여러분, 잘 때는 사람 박수 한 번에 진짜 잘 때는 사람. 어우, 그래. 거기서 깽가리 잡고 치니까 너무너무 좋으네.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왔어요. 너 어차피 왔으니까. 근데 주인공이 어디 갔었대? 이종대 씨 어디 갔어? 안 오셨어, 또? 아, 저분이구나. 난 여기, 우리 호텔에 여기 저 지배인 줄 알았어, 지배인. 그냥 뭘 다른 거 여기? 응? 네, 축하합니다. 네. 아니 이게 저기 여기 호텔 집에 이거 생각을 또 다른 것 같아. 아 축하합니다. 네. 이종대 씨, 이종대 이종태요. 아 뭡니까? 아니 여기 나도 봐야 저런 거구나. 이종대 어 어디 가요 근데? 예? 네? 경주이가요? 난 천주이 같아. 어. 그럼 우리 60 하나? 60 하나? 아이고 60 하나 좋겠다고 할까? 그러면 그럼 내가 이제 내가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내가 이 회갑을 맞이한 사람한테 대해서 노래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. 기가 막힌 노래야. 인생은 60분부터 이거 껍데기 가져봐. 너 CD 껍데기 가져봐. 시간 마음대로 해야 돼. 아니야 CD 껍데기. 여기 보면 내 노래 중에서 인생은 60분부터가 어디 있어. 여기다 인생은 60분부터. 이거 이종태 씨 위해서 온 거거든? 아시겠지? 내가 그러려고 해줄게.